복사할 페이지가 많을 때 빈 페이지가 섞여 있다면 걸러내기 힘들겠죠? 그럴 때는 백지 스킵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원고를 세팅해 주세요. 복사, 기타 기능을 눌러주세요. 스크롤을 내려 백지 스킵을 눌러주세요. 건너뛸 원고의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검지 레벨 조정을 눌러 정확도를 설정해 주세요. 플러스를 누르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확인, 닫기를 눌러주세요. 시작을 눌러주세요. 보고서나 제안서 등 다량의 문서를 복사할 때 백지 스킵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